삼국지를 하면 사실 한중일 진짜 동아시아에서는 600년 이상 장기 베스트셀러로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책인데 이게 근데 완전 정사라기보다는 좀 중간중간에 가미된 이야기가 많은 소설이잖아요. 네, 우리가 많이 읽는 삼국지 연의는 진수가 쓴 역사서인 정사삼국지에 살을 더한 이야기입니다. 3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4세기경에 역사서 정사삼국지가 만들어졌는데 그로부터 약 1000년 후 나관중에 의해 소설 삼국지 연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설로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의 대부분의 틀은 바로 역사가 토대로 해서 그대로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사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정사가 뭔지 중국 사람들도 구별 못해요. 야, 그러면 거기 나온 등장인물들은 다 실존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들이 대부분 많이 있죠. 다만 정사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들이 나중에 소설에서는 추가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도 합니다. 오케이. 아, 오늘 수업 이후로 저도 어디 가서 삼국지 다리 좀 떨면서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수업을 3번 이상 복습을 하셔야 돼요. 아, 그래야 돼. 3번 이상 알아야 되니까. 예. 오늘 저희가 배우는 거는 정사인가요? 연의인가요? 아, 우리는 소설과 정사를 넘나들면서 또 허구가 아닌 진짜 삼국지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요? 중국은 워낙 넓어서. 네. 우리가 오늘 떠날 여행지는 바로 삼국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중국의 안위성으로 갈 겁니다. 안위성? 아, 예, 안위 들어보셨나요? 삼국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누가 태어났죠? 중요한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누굴 보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떠나봅시다. 네. 네. 안위성. 동영 씨는 안위성에 대해서 좀 잘 아시죠? 안위성 하면은 훌륭한 사상가나 뭐 문인, 과학자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노자, 장자, 중국 최고의 명의로 손꼽히는 확타도 안위성 출신이에요. 아, 노자, 장자도 네. 다 네. 안위성 출신. 그렇죠. 그럼 여기서 태어난 인물이 누굽니까, 도대체? 예, 바로 이 사람을 상징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태평시대에는 그는 유능한 신하이지만 난세에는 그는 간웅이다. 난세 맞네요. 간웅님 나오셨네요. 간웅. 일개 경비대장에서 출발해서 한 국가의 승상 그리고 훗날 바로 위나라의 왕이 됐던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조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조를 한번 우리가 볼까요? 네, 이것은 중국에 전해지는 조조와 관련된 여러 초상화 중에 한 부분입니다. 아, 매서운 눈매를 가지셨네요. 눈매가 인자한 느낌이 아니잖아요. 눈매가 쫙 위로 그러니까 올라가 있죠. 사람을 딱 바로 간파할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에요. 조금 냉정하고 네. 날카롭고 그런 모습으로 좀 그려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려는 것은 실제 역사 속의 조조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려고 해요. 네, 가령 이제 진수의 정사 삼국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조가 이룬 대업은 정말 그의 밝은 지략에서 나온 것이고 가히 역사상 시대를 초월할 만한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또 중국 역사상 최고의 황제 중에 한 사람인 당태종. 당태종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 당태종은 세상의 어떤 역사의 군주와 비교해도 내가 더 뛰어날지 모르지만 조조하고 비교하면 나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는 난세의 영웅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극찬이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조가 난세의 영웅인가, 권력에 미친 역적인가, 오늘날까지도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먼저
조조가 역사에 등장하는 그 배경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진제국과 한제국이라는 400년 동안 고대 제국을 완성했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제국이 이제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후한 말의 그 시대는 그야말로 중국은 혼돈 그 자체였다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중에서 특히 10명의 유명한 환관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저희가 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안 좋은 얘기할 때. 십상시들. 네. 맞습니다. 네. 십상시 그러면 국정을 농단하는 대표적인 대명사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 10명의 환관들이 당시 후한 말에 중앙 정치를 좌지우지하면서 혼란에 빠뜨렸다고 볼 수 있어요. 백성에게 죄가 없어도 번번이 친족까지 벌하였고 백성이 농토를 가지고 있으면 억지로 그것을 빼앗았다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환관들의 만행에 백성들의 삶은 점차 피폐해져가고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까지 겹쳐 결국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은 반란 집단으로 전환되는데 바로 그때 일어났던 농민들의 반란, 바로 황건적의 난까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청천이스, 황천당리, 쇠在家子, 天下大吉. 바로 이런 혼란한 시대에서 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 천하의 영웅들이 이 난세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때 중국 역사상 최악의 폭군 같은 바로 그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누굴까요?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이 사람이 황건적의 난이 진압된 이후에 중앙의 정치를 장악하게 되는 인물인데요. 바로 이 인물은 동탁이라는 인물이죠. 근데 진짜 너무 심술궂게 생겼어요. 이 동탁과 관련된 여러 악행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역사에 전하고 있는데 잔치를 벌이고 연회를 베푸는 자리에서 잡아온 전쟁포로 수백 명을 잡아들여서 혀를 뽑아서 잘리고 그들의 눈을 뽑아서 삶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일순 모든 문무백관은 공포에 떨면서 동탁에게 순종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정말 엽기적일 정도로 잔행한 만행을 저질렀던 그런 동탁. 네, 중국에서는 동탁은 이런 말이 있어요. 악망이 심장을 가진다고 그만큼 잔인하는 거죠. 너무 잔인했어요. 예. 심지어는 동탁은 황실에 들어갈 때 허리에 칼을 꽂고 신발을 신고 황궁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허락받고 밤마다 황궁에 들어가서 궁녀들을 품기도 하고 심지어는 황제의 용상에서 잠을 자기까지 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황제처럼 살았네요, 그냥. 그렇죠. 이런 것을 보통 중국 역사에서는 협천자의 영제우라 그래서 천자를 옆에 끼고 제우들에게 명령을 내렸다라는 이제 그런 정치의 행보를 보이게 된 것이죠. 동탁이 저렇게 국정을 농단할 때 조조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든 동탁을 죽이려고 암살 계획을 시도를 했다라는 걸로 소설에서 나오는데 사실도 그런가요? 실제로도? 이제 소설에서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천하의 역적인 이런 동탁 밑에서 조조는 처음에 충성을 바치는 모습을 보여줘요. 본심을 숨기고요. 네, 그러나 동탁을 암살하고 싶었지만
동탁을 암살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당시 동탁 측 옆에는 삼국지의 최고의 명장이자 무장이었던 여포가 항상 옆에 있었던 거예요. 여포는 삼국지에 등장하는 수많은 무장 가운데서도 가장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인물로서 사실 역사에서도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여포는 궁술과 기마술에 능했으며 힘 역시 남들보다 뛰어나 비장이라고 불렸다. 역사에는 그 많은 장군들이 등장해도 이 비장이라는 표현은 아무에게나 쓰지 않았는데 여포에게는 비장이라는 말을 썼는데 비장이란 건 그야말로 날아다니는 장군이다 이런 표현으로 행동이 매우 빠르고 용맹한 장수를 나타낸 것이죠. 그럼 동탁은 엄청 든든했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여포는 적토마라는 말을 타고 다녔다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하룻밤에 천리를 다린다는 적토마. 이 적토마는 서양 역사에서 그 알렉산드로스의 그 부케팔로스라는 말 있죠. 그 말과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역사상 최고의 말 중에 하나로 등장하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인중 여포, 마중 적토라는 것이죠. 사람 중에 가장 용맹한 자는 여포이고 말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은 적토마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동탁이라는 사람이 그런 여포를 수하에 둘 정도면 저 사람도 보통이 아니네요. 근데 심지어 수하도 아니고 양자로 뒀다고 나왔잖아요. 아 양자예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여포를 두려워하고 여포를 휘하에 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최강이니까. 그런데 이때 드디어 조조가 동탁을 암살을 계획하게 되는 시기를 맞게 됐어요. 조조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당시에 국무총리직에 해당되는 사도직에 있었던 왕윤을 찾아가서 동탁 암살을 모의하게 되는 거죠. 조조는 제가 몸을 굽혀 동탁을 섬긴 이유는 틈을 타서 그를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동탁을 제거하고자 하는데 사도 왕윤께서 집안 대대로 갖고 있는 그 보검을 혹시 빌려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돼요. 왕윤은 기꺼이 조조에게 그 보검을 빌려주고 조조는 늦은 밤을 이용해서 동탁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조조가 늦게 오자 동탁이 이유를 물었어요. 그러자 조조가 제가 타고 온 말이 늙고 야위여서 좀 늦게 왔다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동탁은 여포에게 조조를 위해 좋은 말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시키게 됐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조조가 계획했던 계략이었습니다. 강력한 무장인 여포가 그때 동탁 옆에서 벗어나게 되면 동탁을 쉽게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돌리기 위해서 일부러 좀 늦게 온 거죠. 그리고 드디어 경계심을 푼 동탁에게 접근해서 칼을 이용해서 그를 이제 암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보검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때 동탁은 침상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조조가 칼을 뽑아서 암살을 위해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동탁이 거울을 보다가 거울에 비친 조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쳤어요. 근데 그때 여포도 이제 막 들어오게 된 거예요. 큰일 났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문제인가요, 설마? 문제를 내겠습니다. 조조의 동탁 암살은 이제 실패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조조가 동탁에게 이제 변명을 하게 돼요. 어떤 변명을 하게 됐을까요? 정답. 이게 칼 네. 들고 딱 하려고 하는데 넌 뭐 하는 짓이냐 이랬잖아요. 저 칼 넣고 있는데요. 괜찮았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정답! 네, 이혜성 씨. 칼을 이렇게 뽑았는데 봤잖아요. 이렇게 춤을 추고 있었다. 칼춤을. 땡입니다. 힌트를 드리면 이 칼을 준 사도 왕윤의 집안 대대로의 고검이라고 했죠? 아, 정답! 네. 칼을 꺼낸 거죠? 근데 이제 동탁이 봤으니까 가다가 그대로 앉아가지고 네, 선물입니다. 명곰이네 예, 이거. 아, 연기 너무 대대로 내려오는 명곰. 혹시 규현 씨 성이 조 씨 아닌가요? 그렇죠. 같은 조 씨는 아니더라고요. 맞았습니다. 와, 와. 피가 흐르네. 저거에 피가 흐르네. 한번 그 장면을 그림으로 볼까요? 아, 진짜 검을 바쳤구나. 네, 이 그림은 삼국지를 그림으로 묘사한 채외 삼국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저 좌측에 이제 이 삼국지의 상황이 설명돼 있어요. 동탁을 동적을 암살하려고 모의하다가 맹덕, 즉 조조가 칼을 헌사한다라는 모습을 묘사한 청나라의 그림이에요. 와. 저 뒤에 보면 또 거울도 거울이 있죠. 아, 그러네. 다만 저런 거울은 지금부터 1800년 전 2세기 때는 저런 거울은 없었죠. 아, 없었겠죠. 이렇게 청동으로 만든 동경을 썼기 때문에 저런 그림은 고증에는 좀 맞지 않지만 그 상황을 적절히 묘사했던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런 그림 덕분에 삼국지가 대중적인 소설이 됐겠네요. 굉장히 그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동탁에게 칼을 바치면서 위기는 모면했지만 조조는 여포가 그때 가져온 말을 갈아타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가게 됐어요. 근데 실제 역사서에서는 조조가 동탁을 암살하는 이야기는 나오진 않아요. 없어요. 근데 다만 동탁이 조조에게 관직을 하사하면서 나와 함께 천하를 도모하자고 얘기를 하죠. 근데 조조가 그걸 거부하고 고향으로 도망가요. 황제의 명을 받들어서 관직을 줬는데 그 관직을 거부하는 것은 어명을 어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죽음, 사형을 해도 해당되는 그런 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조는 도망가게 된다고 나와 있는데 소설에서는 이야기를 조조가 동탁을 암살하는 사건에 실패하는 걸로 묘사함으로써 동탁과 조조가 상당히 대립될 수 있는 그런 극적 장치로 이거를 활용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재밌네. 여기 잘 만드셨네 그러면. 그러니까. 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네. 너무나도 중요한 바로 조조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조조는 동탁 암살을 실패하고 고향으로 막 이제 돌아가요. 여기서 큰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동탁이 조조가 사실 도망간 걸 이제 깨우치고는 조조를 막 잡으려고 사방에 일주면 현상금을 걸면서 그를 추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조조는 고향으로 가는 길에 아버지와 의형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여백사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하루를 거기서 이제 묵게 됐어요. 모처럼 의형제 같은 지인의 아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음식 준비를 시키고 술을 구하러 여백사는 이제 나갔어요. 그리고 조조는 휴식을 취하는데 근데 방의 바깥에서 슥싹슥싹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칼 가는 소리 막. 근데 거기서 두런두런 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데 묶어놓고 죽일까? 어떻게 할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조조는 그 여백사 집안에 있는 가족들을 기록에 의하면 8명을 모두 현장에서 그대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들리는 소리 바로 돼지가 꿀꿀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다. 오해한 거잖아요. 와, 오해였구나. 네. 근데 너무 경솔했다. 그리고 조조는 줄행랑을 치듯 그 밤에 여백사의 집을 벗어나서 떠나가게 돼요. 아, 그런데 저 먼발치에서 여백사가 술을 사들고 돌아오는 거예요. 조조는
바로 여백사마저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한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소설에서는 그때 조조 옆에 진궁이라는 사람이 있는 걸로 묘사가 되는데 진궁은 너무 놀라면서 왜 죄 없는 여백사마저 죽이느냐고 하는데 그때 조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조규현 씨니까 조조 말 찍어주세요. 내가 천하를 저버릴지언정 결코 천하의 사람들이 나를 저버리게 하진 않겠다. 와, 이거 진짜 유명한 말이잖아요. 이것은 조조의 캐릭터를 가장 잘 알려주는 사건이고 또 여기에서 조조가 했던 말이죠. 이 말은 뭐냐? 내가 저버릴지언정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저버리지 않게 하겠다. 그러므로 세상과 천하에 대한 자기 주도성이 드러난 아주 유명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사람들의 생명을 무릅쓰고라도 비정하게 결단을 내리는 그런 조조의 일면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교수님 그러면 그 여백사 살인 그 학살 사건이 정서에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소설에만 있는 건가요? 사실 진수의 역사 정사 삼국지에는 이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 어떤 모종의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대 사람이었던 위나라 때 다른 역사가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다른 기록들을 남기게 되는 거죠. 당시에 여백사 사건에 대해서 다른 기록은 뭐라고 남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네, 이것은 왕침이라는 사람이 저술한 위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백사는 마침 집에 없었고 여백사의 아들과 그 손님들이 함께 조조를 협박해서 조조의 말과 재물을 빼앗으려고 했다. 그러자 조조는 직접 칼을 뽑아 그들을 찔러 죽였다라고 왕침의 위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뭐죠? 정당방위 같은 것이었죠. 무엇이 진실인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소설의 기록과 이 왕침의 위서의 내용은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다만 우리는 어떤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쟁보다 삼국지 전반부에서 이 사건은 너무나도 조조의 캐릭터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걸로 각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장면을 보면서 아, 조조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소설책에서 조조는 완전히 악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한테 조조를 하면 좀 간사한 이미지? 진짜요?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조조는 고향에 돌아오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온 조조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그 재산을 이용해서 약 5천 명의 의병을 규합하고 그리고 천하에 반동탁 연합군대를 모을 것을 호소하면서 각지의 태수를 비롯해서 호족과 영웅들이 동참하면서 반동탁 연합 세력이 형성되었어요. 각지의 영웅 호걸들과 태수들이 이제 모이게 됐는데 바로 이때 조조는 일생일대의 라이벌이 되게 되는 바로 유비를 이 반동탁 연합군대에서 만나게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유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는지 모르지만 정말 유비는 너그럽고 인자하고 따뜻한 그런 성품, 항상 백성을 위하는 그런 위민 정치를 폈던 사람으로 조조하고는 상당히 대척점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죠. 근데 유비의 외모에 대해서 특히 역사에서는 뭐라고 묘사를 했어요? 빛이 난다? 귀가 뭐, 귀가 크고 길고 그림을 한번 좀 볼까요? 네. 뭐야? 팔이 무릎까지 왔다 그랬어요. 팔척? 이 그림은 고용 화백이 그 기록에 묘사된 대로 한번 그대로 그려본 거예요. 보니까 야,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죠? 기록에 하면 이렇게 묘사돼 있어요. 그의 귀는 커서 어깨에 닿고
눈을 한번 크게 뜨고 쳐다보면 그 눈으로 자기 귀를 쳐다볼 수 있을 정도였다. 키는 8척이고 팔이 길어서 무릎 아래까지 내려갔다. 이건 좀 과장된 면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그의 큰 귀와 큰 눈이죠. 보통 이런 묘사를 귀와 눈이 밝은 총명한 성인상의 모습이라고도 많이 그래요. 성인상의 모습이라고도 많이 그래요. 교수님, 터키에서 이렇게 키가 크고 발이 이렇게 길면 이제 네트워킹 너무 잘하니까 친구들이 많아서 자꾸 정보가 많이 온다. 아. 그리고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네트워킹 잘 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뭔가 이제 비범하고 네. 뛰어난 인물을 묘사하고 싶었던 거죠. 아마도 이제 유비가 비범하다는 면도 있지만 이 외모의 묘사에는 바로 유비의 조상이자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외모하고도 상당히 유사해요. 네, 그래서 유방과 유비를 독자들은 많이 이렇게 오버랩하게 되고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연결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역사에서는 유비라는 사람은 또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을까요? 아, 이제 저는 유비님을 그렇게 좋게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 정말요? 위기인 상황에서 이렇게 다 구제해주고 도와줬던 사람들을 결국엔 다 배신 때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이 잘 된 게 아닐까라는 저는 그냥 생각이 또 들어요. 네,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표현 잘 썼는데요. 실제 역사에서는 유비가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을 세우고 조금 작은 마을에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현급 단위에서. 근데 그 현급 단위의 상위 행정단인 군급의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유비가 계속 만나달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피하고 안 만나니까 그 사람을 잡아다가 200대의 군장을 그 사람을 때리고 도망가는 일도 있었어요. 때리고 도망하는 거예요. 진짜 네.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너무 다르네요. 저는 유비가 항상 되게 겸손하고 되게 덕 있는 리더십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소설에서. 곤장을 때린 사건을 소설에서는 누가 그 역할을 하느냐? 장비가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묘사가 돼요. 아마 나관중이 생각할 때 그가 그리고자 하는 유비의 캐릭터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장비로 이거를 바꿔서 어머 그런 거였구나. 그러므로서 오히려 단점은 약화하고 장점을 중심으로 와. 부각한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은 삼국지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나요? 이미지상으로는 관우형이 이미지가 최고죠. 여러모로. 소설에 그토록 중요한 관우와 장비가 실제 역사서에서는 아주 미략하게 보조 출연자에 불과할 정도로 짧게 그려져요. 그리고 동탁의 부하들과 맞붙은 전투에서 관우가 술잔이 식기 전에 적을 베고 돌아오겠다. 이거 진짜 유명한 말이잖아요. 行 로비 小小화熊 何须借酒 주공稍后，关某去去便回。 관우의 유명한 일화도 사실은 삼국지연의 이야기예요. 오, 진짜? 그런데 동탁을 제거하려고 모였으나 이게 진전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탁에게는 항상 누가? 여포. 여포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전투를 벌여도 연합군대의 장수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한 장수가 나서서 여포와 이랍을 겨루는데 그가 바로 장비였던 것이에요. 청나라 때의 비단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누가 여포인지 아실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마치 여포가 그럼에도 좀 쫓기는 듯한 모습인 것 같지만 3대 1이니까 장비가 제일 맞서서 지금 전투하고 있고 관우가 막 동참하고 가장 뒤에 유비가 이제 참여하면서 사수관에서 벌였던 또는 호래관에서 벌였던 이 전투 장면을 묘사하는데 장비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던 사람이나
여포의 정말 무력은 대단했기에 관우가 나와서 도와주고 그리고 또 유비도 나와서 도와주게 되는 호래관 혹은 사수관에서 펼쳐졌던 이 전투. 이 전투는 삼국지 전반부 통틀어 가장 매력적이고 호쾌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사실, 3대 1로 싸운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치사한 거잖아요. 왜냐면 장수 한 명씩 붙는 건데. 세 명이 붙었다는 게 이게 왜 그렇게 그 미화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후대인들은 비겁하다기보다 사실 그만큼 여포가 뛰어다나는 거는 인정하게 됐다는 거죠. 진짜 대단하다. 여포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네, 중국에서는 그 여포이라는 인물이 그냥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지만 도덕이 없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현재도 직장에서 우리가 뭐 여포 간 사람이라 표현한다면 이 사람이 진짜 개인적인 능력이지만 성공을 위해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도덕 규칙을 다 어길 수 있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멀리해야 돼요. 네, 이렇게 내노라는 영웅들이 반동탁 연합군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탁을 제거하는 데는 실패하고 지지부진하게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니까 이제 모였던 연합군대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면서 사실 이 동탁 연합군대의 기치를 내걸었던 조조로서도 명분을 잃게 되면서 연주 지역으로 돌아가서 여기를 근거지로 하면서 천하를 도모하고 시기를 엿보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게 가게 돼요. 근데 뜻밖에도 동탁은 곧 죽음을 맞게 됐어요. 대체 동탁을 죽인 건 누구였을까요? 아, 누구지? 동탁을 죽인 사람은 조조도 아니고 원소, 유비, 그리고 그의 삼형제도 아닌 옆에서 지키던 여포였습니다. 동탁 제거를 위해서 가장 준비했던 사람은 아까 말했던 사도 왕윤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문제는 동탁이 옆에 여포가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여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왕윤 옆에 수양딸 같은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초선이라는 여인이었어요. 아, 초선. 초선. 초선은 게임에 많이 나오는 나오죠. 되게 유명한 미인이잖아요. 사대 미녀. 원래 사대의 미녀 중 한 명이에요. 그 초선이 다른 미인이랑 좀 달리 약간 남성 사회의 어떤 파워 게임에서 이용되는 도구만이 아니고 진짜 여성 영웅이에요. 여기에서도 그 양아버지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아니고 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 양아버지를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하겠다고 또 실제로 지혜랑 용기만으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때문에 삼국지에서 저 이 부분 제일 좋아합니다. 아, 근데 그렇죠. 여성 영웅의 부상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이 유명한 미인계를 통해서 결국 동탁과 여포를 이간질시켜서 결국 여포는 동탁을 죽여버리게 되는 거죠. 동탁이 죽은 다음에 그의 시체를 저잣거리에 버리고 그의 배꼽에다가 심지를 꽂아서 불을 붙였는데 그게 몇 날 며칠 동안 불이 타올랐다는 이야기가 기름이 있어요. 기름이 너무 많이 껴있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사 역사에서는 초선은 등장하진 않아요. 또 없죠. 네. 그러면 가상의 인물인 거예요? 다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탁 주변에 있는 미녀나 시비들 그중에 여포와 시비와 모종의 일종의 썸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나 봐요. 자주 보니까. 그래서 역사서에는 그 시비와 여포의 통정한 것이 들킬까 봐 여포는 항상 전전긍긍하고 조심했었어요. 바로 이 점을 알고 있었던 왕윤이 여포를 이간질하게 되면서 여포가 동탁을 배반하고
이번에는 그를 죽여버리게 되는 거죠. 아, 왕인과 함께. 결국 여포는 주군을 잃고 당시 영웅들에게 의탁하면서 시기를 엿보게 되는데 모두가 여포를 자기 휘하에 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뛰어난 용장이니까 저 사람만 내 밑에 두면 천하무적이겠구나. 마지막 조조도 여포를 생포한 다음에 네가 내 밑에만 있다면 또 밑에 두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조조선에 잡혀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유비가 조조에게 했던 말. 빙曹公, 在下有一事相求. 吕布曾经拜过三位义父. 其一是丁原, 其二是董卓, 其三是王允. 这三位义父都托付吕布不浅. 今日恳请曹公收吕布为义子，做他的第四位义父. 갈등하던 조조는 유비의 말을 듣고 그를 결국 죽여버리게 된 거죠. 왜냐하면 또 배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거죠. 여포의 손에 동탁이 죽고 조용히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던 조조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두 번째 여행지에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조조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겪게 되는 사건이라니까 굉장히 또 더 궁금해집니다. 다음 여행지로 한번 떠나볼까요? 네. 네. 아, 이거 소림사가 허난성에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몰랐어요. 그 허난성에서는 또 조조한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교수님? 조조는 이 허난성에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결심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 결심을 하게 되는 데에는 이제 한 인물이 큰 역할을 이제 해주게 돼요. 바로 동탁을 피해 도망온 황제, 그 어린 황제. 황제. 근데 이 어린 황제가 조조에게 조서를 보내서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글을 보내게 된 거죠. 아, 요청했구나, 도움을. 기회를 엿보고 있던 조조는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낙양으로 들어가서 그 황제를 보호하는 것을 스스로 자처하게 되는데 이렇게 권력을 잡은 조조는 헌제에게, 그 어린 황제에게 수도를 옮기자는 제안을 합니다. 자기가 있는 허도는 아주 유리한 지역이고 자신의 정치적 근거지기도 한 그 허도로 수도를 옮기자고 하는 거죠. 사실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보통의 쉬운 결정이 아닌데 어린 황제에게 융숭한 대접을 하면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들을 황제에게도 직접 바치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 조조는 황제에게 필요한 물품을 뭐라고 어떤 말을 얘기하면서 건네게 되는데요. 황제를 크게 감동시킨 조조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 이 말은 모르는데. 정답. 네. 뭔가 물품을 건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의 모든 것은 황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땡입니다. 상당히 근접한 것 같습니다. 아, 정답. 네. 황제를 위해 제가 천하를 통일하겠습니다. 동탁 아닌가요? 그러면 땡입니다. 되게 그럴싸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거의 뭐 90% 이상인데 이 물건들은 조조는 어디서 난 거죠? 사실 이 바둑 자신의 재산은? 역시 지원이 형. 오케이. 그래서 알게 됐어요. 네. 정답. 정답. 이건 원래 황제 겁니다. 이건 원래 황제 겁니다. 정답입니다. 역시 어떻게 보면 황제는 곧 국가니까 폐하 이 재산과 물건은 본래 황제와 이 나라의 것입니다. 와, 하면서 멋있다. 돌려주니까 어린 황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죠. 야, 진짜 욕심이 무력이 없는 것처럼 느꼈겠네. 그러니까 조조가 이 립서비스가 좋네요. 동탁하고는 또 뭔가 다르죠. 이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잘 이용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믿음이 그러나 황제에게는 이제 독이 되는 거죠. 너무 동탁에게는 두려워서 그랬다면 이제 너무 조조를 의지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나라의 권력은 모두 조조의 손아귀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예,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반전? 역사서 진수의 삼국지 그 무제기에 보면 조조가 내렸던 그 글이 령이 있는데 그 문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야심이 커진 나는 큰 일을 하려고 한다. 현재는 천하가 크게 혼란하고 제후들이 할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나라에 내가 없어지면 몇 사람이 황제를 참칭할지 또 몇 사람이 왕을 참칭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서서히 조조가 보여주는 거죠. 욕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냥 황제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처음부터 그런 뜻은 아니었다는 거죠. 조조는 황제를 동탁처럼 폐위시키거나 죽이거나 절대 그러지 않고 항상 황제를 옆에 두면서 몸을 자신은 낮추면서 웅크리면서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왜 조조는 그런 행보를 했을까요?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요. 명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조조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했어요. 뭐라고 썼냐면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천자를 폐위시키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상스럽지 못한 일이다. 황제 천자를 폐위시키는 것은 결코 상스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반동탁의 연대가 형성되는 것처럼 반조조의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조조의 초기 행보에도 불구하고 소설 삼국지연이 같은 데서는 조조의 이런 모습들은 싹 빠지고 조조는 처음부터 정치적 야망이 있는 사람처럼 황제의 권력을 농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조가 권력을 잡으면서 가장 먼저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들과 법률을 만들게 돼요. 군인들이 전쟁을 하거나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비일비재하게 민간인들을 약탈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럴 때도 또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민간인 약탈을 막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하거나 행군을 하더라도 밭이나 논, 특히 보리밭이나 이런 데를 망치지 말라고 법률을 제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조가 공교롭게도 말을 타고 행군을 하다가 그 보리밭을 조조의 말이 밟아버렸어요. 그러자 조조가 부하에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고. 부하가 하는 말은 신분이 높은 분에게는 죄가 미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조조가 여기서 가만히 있질 않아요.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법을 만들었는데 그러나 내가 법을 어겼을 때 만약에 내가 이것을 죄를 안 받으면 누가 이 죄를 이 법률을 따르겠느냐. 그러면서 역정을 내면서 스스로에게 벌을 내리는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합니다. 조조가 칼을 뽑아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립니다. 네, 머리카락을 자른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도 일종의 당시의 형벌이에요. 일종의 곤형이라고 하는 형벌이고 신체의 훼손을 가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엄청난 형벌을 받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사실 뭐 저희도 학창 시절에도 잘못을 하면 학생부 선생님이 머리를 바리깡으로 한쪽만 살짝 밀어요. 그러면 애들이 다 아는 거죠. 아, 쟤 뭐 잘못했구나. 그럼 다음 날 이제 다 밀고 오고 막 이런.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것 같지만 그 형벌을 스스로에게 내림으로써 엄격한 법률에 대한 이 중요함을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병사들은 난 걸리면 죽겠다. 걸리면 죽는다. 100%지.
그 다음에 조조는 둔전제라는 아주 중국 역사에서 유명한 토지 제도를 시행하게 되는데 군인들에게는 주인들이 없는 땅들을 개척하면 땅을 이제 넘겨서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국가에 세금도 걷고 또 월급도 주고 또 전쟁 시에는 군량미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정책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조는 구연령이라는 인재 중용 정책을 반포하기도 했다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능력이 있으면 중용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결점이 있고 그 사람이 출신 성분이 어떻고 그 사람이 정말 능력만 있다면 그 능력을 내가 사서 인재로 등용하겠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그 사람의 도덕성, 품성 이런 걸 떠나서 그 인재를 내가 반드시 품고 그 사람을 내가 활용하겠다라는 바로 조조의 인재 등용 용인수를 나타낸 정책이 구현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력만 본다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중용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조조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충성을 바치고 그 능력을 조조에게 바치게 됐던 것이다. 근데 조조에게 결정적으로 백성들이 등을 돌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조조 일생 일대에서 최대 최악의 악행으로 손꼽히는 서주 대학살 사건이에요. 도겸전에 따르면 민간인 학살로 인해서 수십만 명의 서주 백성이 죽고 그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강이 붉게 물들고 막혀서 흐르지 못하게 되었다. 심지어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개와 닭까지 모두 죽여버렸다. 아니 어쩌다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사건은 조조의 개인적 원한과 보복에 따른 것이었어요. 바로 조조의 아버지 조승이 도겸에 의해서 조조의 아버지가 죽음을 당해요. 그 보복을 위해서 서주의 그 10만의 대학살을 감행하게 되고 이것은 그 이후의 역사에서도 조조의 가장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그런 정치적인 어떤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냉정함을 잃어버렸네. 확 아버지가 죽음을 당했다는 순간. 이 과정을 통해 이제 조조는 보다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조금씩 정치적 야망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아, 변해요? 네. 조조의 죄를 고하는 각지에 그를 시기하는 상소문이 올라와도 황제에게 제대로 잘 전달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상소문을 올리는 사람들을 조조가 사전에 다 죽여버리기까지 하는 경우 때문이죠. 또 황후나 황후의 가족들이 조조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데 이 사실을 조조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분노한 조조는 칼을 차고 가서 황후를 죽이기까지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소설에서 알고 있던 조조의 모습이 나오는 거네요. 네, 이런 조조의 모습을 보고 유비도 조조 암살에 이제 동참하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된 조조는 그 유비가 어떤 인물인지를 사실 떠보기 위해서 조조가 유비를 식사에 이제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나누다가 조조가 유비에게 이제 물어봐요. 그대는 이 시대 천하의 영웅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이 유비라면 여기서 뭐라고 답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형님이죠. 유비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유비는 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열거하기도 하고 이 질문을 회피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조조가 유비에게 여기서 답을 해주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답을 해줘요. 내가 볼 때 지금 천하의 영웅은 바로 그대와 나뿐이다. 그때 마침
천둥이 치면서 꾸르릉대면서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는데 깜짝 놀란 행동을 하면서 식사하던 수저를 떨어뜨리게 돼요. 사실은 자신은 그렇게 대범하고 야망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일개 천둥 치는데도 자신은 놀라서 수저를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이런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찌질한 척을 했구나.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거 이 모든 거는 역시 유비의 일종의 연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근데 소설이 아니라 역사책에 나오는 실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역사책에서 많지는 않지만 유비의 아주 캐릭터로서 흥미롭게 묘사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조조는 유비가 결국 자기를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유비를 반드시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1순위로 생각하겠네. 또 위험하니까. 이제 유비가 이 상황에서 이제 조조의 오랜 친구이자 라이벌 바로 원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소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조조의 군사들과 만나게 되면서 싸움에서 크게 패배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유비하고 장비 그리고 관우는 서로 생사를 모른 채 이 전투에서 결국 뿔뿔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이때 바로 유비하고 떨어져 있는 관우의 얘기를 듣게 된 조조가 자기의 휘하로 자식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에게 접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유비의 생사를 확인하고 유비가 살아있다면 그때는 그대를 보내주겠다. 그러나 만약 유비가 정말 죽거나 확인되지 않는다면 나에게 반드시 돌아오다라고 관우에게 제안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선물도 주고 관직도 주고 끊임없이 그를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조가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관우가 그런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그 선물들을 그대로 쌓아두고 봉인만 하고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여포가 타던 말 적토마? 그렇습니다. 적토마를 선물한 거예요. 그 그림을 좀 볼까요? 네. 오, 저건 좀 탐났겠다. 네, 이것도 삼국지에 들어가는 어떤 사파의 일부인데요. 그 많은 선물도 쳐다보지 않았던 관우. 그런데 이 적토마만큼은 너무도 기쁜 마음을 갖고 이 선물을 받게 돼요. 여기서 정식 문제를 또 드리겠습니다. 관우가 조조에게 적토마를 선물로 받고 그렇게 크게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답. 네? 여포랑 싸워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아 나도 저런 말이 있었으면 저 여포보다 내가 우세했을 텐데 뭐 이런. 아 그렇게요? 네. 또 다른 답은 없을까요? 혹시 생각한? 정답. 내가 이 말이 있으면 달출하고 유비를 만날 수가 있다. 네.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 알파고 씨가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조조 입장에서 아이구야. 봉인. 적토마 봉인. 바로 이거 아닐까? 패스. 네, 조조로서는 정말 크게 낙심할 어떻게 해도 이 사람은 내가 얻기가 어렵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저 사람은 정말 충의를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두 가지를 좋아졌겠다. 다 그렇죠. 더 탐나기도 하고 그런 두 가지를 느꼈었던 부분인데 관우의 충의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중요한 에피소드로 활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런 에피소드를 보면 진짜 중국에서도 관우가 뭔가 그런 의리 아이콘일 것 같아요. 그렇죠. 신이죠. 그러니까 사실 중국 송나라 때부터 그 황제로부터 그 서민들까지 다 관우를 신격화해가지고 진짜? 제사도 지내고 제사까지? 네, 지금도 중국 일부 지역에서 그 제사하는 풍습이 남아있거든요. 저 우리 집에도 여기 그 TV 앞에서 벽에다가 관우상이
걸려 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 대단한 사람이구나. 네, 주택을 잘 안전하게 지키는 신이라고. 와. 심지어 한국 서울에도 있어요. 어디? 관우신당이 네? 있어요. 관우신당이 있다고요? 네. 우리나라에도 동묘라 그래서 그 동묘의 주 모시는 신이 관우죠. 신기한. 수많은 역사의 위인이 있지만 죽은 이후에 민간에서 신의 반열에 올라간 사람들은 거의 드문데 중국 역사에서는 바로 관우가 그런 인물이고 동아시아에서 관우의 위상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관우가 조조 옆에서 계속 유비에게 돌아갈 궁리를 하고 있던 그때 조조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군사를 일으켜서 조조를 치러 온다는 그런 소식이 이제 들려오게 됩니다. 바로 그는 조조의 오랜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던 원소였죠. 조조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그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충돌은 이제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제의 동지였지만 이제 오늘의 적이 되어서 둘은 이제 운명의 만남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본격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투가 바로 삼국지의 적벽대전 이릉전도와 함께 3대 전투라고 불려지는 바로 관도대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봉주전쟁! 가전! 당시 원소의 병력은 조조군의 약 10배, 7만 대, 약 70만이라는 그런 기록이 보이는데요. 역사학자들이 볼 때는 그것은 좀 과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대략 3분의 1 정도는 됐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 병력뿐만이 아니라 원소와 조조가 근거지로 있는 그 땅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에서 조조가 근거지로 삼고 있는 지역은 예주와 연주 지역 정도가 이제 조조가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근거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에 비해서 원소가 근거지로 삼고 있는 지역은 무려 약 4개의 주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영토, 행정구역수, 인구수, 원소가 압도적으로 유리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조조에게는 누가 옆에 있는 거예요? 황제. 황제가 있다라는 명분이 상당히 있는 거죠. 관도는 한나라의 도읍 허도로 가는 길에 중요한 길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조조로서도 이 전략적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었고 중원은 여러분들이 이 지도상에서 보면 현재 중국의 황하의 중하류 유역의 정중앙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배꼽 같은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중원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도를 둘러싸고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싸움을 이어가기를 무려 8개월의 기간 동안 전투가 벌어지게 됐어요. 길게 싸웠다. 사실은 전쟁이 길어질수록 누구에게 유리하죠? 원소한테 유리하지 않을까요? 예, 누가 봐도 원소가 유리하고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전쟁이 길어질수록 원소가 이길 확률이 높아져요. 그런데 여기서 조조가 전쟁을 나가면서 승부수를 이제 띄우게 돼요. 이 조조와 원소의 이 관도대전 바로 이 백마전투에서 두 사람의 명운을 건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최고 명장 안량을 선봉으로 원소는 압도적인 대군을 이끌고 백마로 진격하게 된 거죠. 하지만 원소군에 맞서는 조조군에게도 히든카드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관우였습니다. 바로 관우가 이때 원소 아니 저 조조 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의를 지키기 위해 관우가 조조를 도와 압도적인 원소의 대군과 맞서 싸운 거죠. 그리고 원소의 명장 알량과 결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원소의 명장군인 알량을 여기서 이기고 처형하게 되는 거죠. 역사서인 삼국지의 관우전에서도 이 같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관우가 알량을 발견하고 만 명이 운집한 무리 중으로 말을 달려가 알량을 찌르고 그의 목을 베어 돌아왔다. 원소 위하의 여러 장수들은 당할 자가 없어 마침내 포위를 풀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관도대전의 중요한 첫 번째 전투인 백마전투에서 조조군은 사기가 기세가 더욱 높아지고 병력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전투가 또 벌어지게 되는데 조조가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원소군에게 맞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보통은 군사들이 앞에서 전투할 때 뒤에서는 끊임없는 후방 부대에서 군량미와 또 말의 먹이들을 뒤에서 이제 보충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보급이라고 하고 보급인 만큼 전쟁에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조조가 보급을 이용해서 전쟁에 승리를 하긴 해요.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낼게요. 정식 문제를 내겠습니다. 조조는 원소와의 전투에서 군량과 말 먹이를 앞에 두고 군사들은 모두 뒤로 배치하는 전술을 썼어요. 조조가 이런 전술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말 먹이가 힌트인 것 같은데 말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정답! 네, 상대 원소군의 말을 제어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말 컨트롤, 말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게. 상당히 그것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은 땡입니다. 뭐지? 말먹이를 사람이 동해영 씨 알 거 아니야. 혹시 전술이 이름이 성동격서 아닌가요? 성동격서도 중요한 군사적인 전술이지만 이게 아니고 이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식량이 왜? 정답. 네? 되게 비슷하기는 한데 앞에 이제 군량과 말먹이가 있으면 상대방이 걸려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오면은 군사가 뒤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덮치는 거 아닌가요? 정답입니다. 네, 네, 그 백마전투에서 뜻밖의 원소군이 패배하고 원소군이 약 6천 명의 군사를 보내서 조조를 이제 추격하게 돼요. 이 백마에서 관도로 후퇴하고 있던 조조는 마치 쫓기는 듯 유인 전술을 펼치는데요. 말을 비롯해서 무기류, 식량, 말먹이나 군량미 같은 것들을 버려둔 듯하고 사실은 매복을 하게 되니까 쫓아가던 원소군들은 아 이것까지 버리고 도망갔구나 그러면서 그거를 수습하느라고 탐욕에 눈이 멀었던 그 병사들 그때 조조의 약 600여 명의 군대가 급습하게 되면서 이번에도 또 원소의 군대를 물리치고 바로 여기에 또 원소의 명장인 문추 바로 이 문추가 여기에서 조조의 매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바로 알량과 문추라는 두 명장군이 이 초기 전투에서 모두 희생을 당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삼국지 만화에 보면 매복하는 게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전쟁에서는 매복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죠. 이 전쟁에서도 역시 상대적으로 병력이 적지만 원소 군대를 연파하게 되고 원소의 군대는 사기가 이제 급전직하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소는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아직도 병력이 많죠. 속전속결로 조조를 끝장내려고 결심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원소의 책사 중에 허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원서의 책사였던 허유가 조조에게 이길 수 있는 계책을 알려줘요. 뭐지? 원서의 책사인 허유가 조조에게 계책을 알려준다. 좀 이상하죠? 사실 허유는 원소에게 지구전으로 이 전쟁을 몰고 가서 조조를 관도성에 고립시키고 허도에서 황제를 모셔오면 바로 원소가 승리할 거라고 얘기해줬습니다. 하지만 원소는 이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원소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릴 때. 결국 허유는 실망하게 되면서 결국 원소를 저버리고 조조에게 오히려 가게 됩니다. 그냥 배신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렇죠. 배신일 수 있고 투항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투항할 때는 중요한 정보나 작전을 또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허유가 조조에게 고급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원소군의 주요 보급로를 알려주게 돼요. 그 보급로를 차단하면 저 많은 원소군도 꼼짝 못할 것입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连夜杀奔龙朝，一把火烧了他的辎重。援军势必大乱，你也可顺势夺取你所需要的粮草。 근데 그때 조조의 참모진들은 그 투항한 허유에 대해서 사실 반신반의하기 때문에 듣지 말자는 의견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조조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기회를 잘 노리려고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조조는. 네, 조조는 적에서 투항했으나 네. 그 사람의 정보가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순간 그걸 받아들여서 이 전투에서 적용하게 됐고 원소의 주요 보급로로 창고를 찾아서 불태우고 이 관도대전의 승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조가 비록 적군의 말이지만 그것을 경청하고 그것을 수용해서 자신의 승리에 활용하게 됐는데 이런 조조의 용인술 이것은 당시로서도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면 잘 활용했던 것이 조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 문학가로서 시인으로서의 조조가 남긴 그 시 중에 단가행 혹은 단행가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에서도 우리는 조조가 얼마나 인재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그 시에서도 좀 엿볼 수가 있어요. 산은 그 높음을 마다하지 않고 바다는 그 깊음을 꺼려하지 않는다네. 옛 성현인 주공은 인재가 찾아오면 먹던 음식도 뱉고 맞이했다는데 나 또한 천하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리라. 사실 이 시를 보면 그의 인재에 대한 그의 중요성을 시에서도 잘 표현한 거죠. 이거 보면은 참 글을 좀 잘 쓰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조조뿐만 아니라 이 조조의 두 아들 조비, 조식 다 문학가계에서 되게 이름 엄청 이름난 인물들이에요. 아들도 잘 키웠구나. 예, 이 부자들은 삼조라고 불러요. 또 문학가, 시인, 서예가로 유명을 해요. 이렇게 조조와 그의 아들들이 남긴 이 문학 작품들을 그 당시에 연호를 따서 건한 문학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전까지의 시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형식적으로 아주 예제적인 그런 딱딱한 시부였다면 이 건한 문학은 개인의 감정, 정치적 의지, 어떤 감정들을 거기에 충분히 담아서 다섯 글자의 오원 형식으로 이 시를 작성하게 되면서 아주 형식미를 갖추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조가 문학사에서는 대단히 높게 평가되는 또 그런 인물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 사실은 뭐 10분의 1 혹은 뭐 3분의 1이나 되는 압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조는 원소에게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화북 지역을 이제 조조가 이제 장악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놀라운 그 모습을 보여줘요. 전투가 끝나고 이제 조조의 군대가 원소의 진영을 차지하게 됐죠. 근데 거기 이제 들어갔는데 조조의 부하들과 원소와 내통했던
문서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어, 스파이의 그 증거가 남아 있었네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조조라면 어땠을까요?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아, 이건 몰랐네. 원소에게 보낸 편지를 확인한 조조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정답! 손가락을 잘라버린다. 누구의 손가락을 잘래요? 그 부하들의 손가락을. 아,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조조 잘나가고 있었는데 땡입니다. 예. 정답! 공개 처형입니다. 아, 엄준한 그 법률을 공개, 보여주기 위해서? 예, 공개! 땡! 잠깐만! 아쉽습니다. 정답! 네? 그냥 좀 평소랑 다르게 이번 일은 내 아량으로 용서를 해주마. 그렇지 않았을까요? 한 90% 가까웠습니다만은 조금 아쉽습니다. 땡! 아, 완전 다른 방향이구나. 어, 해봐도 돼요? 정답! 자, 규현 씨. 뭔가 계속 얘기를 하시는 뉘앙스가 인재를 계속 등용을 하고 용서를 해주고 한다는 거 보니까 편지를 보고 편지를 태운 거예요. 증거를 인멸을 본인이 시켜주는 거야. 없던 일로 하자. 없던 일로 해주려고. 진짜? 소름 돋았어. 저 소름 돋았어 진짜로. 정말 돋았나요? 네. 저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답. 와. 그래요? 와. 원소에게 보낸 그 비밀 문서들을 확인했으나 조조는 이거를 모두 태워버리고 와, 그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너무 멋있다. 그런데 여기에 역사서인 위시춘추에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면서. 정말 조조의 새로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조가 이 편지를 태우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규현 씨가 읽어주시죠. 원소가 워낙 강해 나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나. 와, 아. 그렇게 말을 했다고? 어, 소름 돋아요 진짜로. 아니 근데 제가 알던 조조의 모습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조를 좀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럴 편지, 수가 있다고? 편지 태우는 거 너무 멋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릇이 큰 사람이었어요? 자기도 그 강력한 원소에게 이긴다는 확신이 없는데 하물며 와. 다른 병사들은 얼마나 그 반신반의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그 모습도 대단히 우리가 인정할 만한 하나의 인간적인 모습이니 우리는 승리했으니 더 이상 이 얘기는 묻어두자. 와, 조조 멋있다. 조조는 이것을 태워버리죠. 자, 이럴 때 조조에 있는 부하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더 충신하죠. 그냥. 그렇습니다. 무조건이죠. 와, 이 모습으로 군사들의 신임을 더욱 얻게 됐던 것이죠. 근데 대신 그걸 할 때 그걸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 같이 보는 자리에서 한번 태우는 퍼포먼스를 해야 이제 뜨끔하는 사람들은 아, 충성을 다해야겠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결국 화병을 얻었던 원소는 쓸쓸하게 죽음을 맞게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조조는 한때 그의 동료였고 또 적으로 맞섰지만 원소의 무덤을 찾아가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진짜. 울었다고 합니다. 조조가 원소의 무덤에서 눈물을 펑펑 흘린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라 정사 삼국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8개월간에 이어졌던 기나긴 전투 끝에 승리를 거둔 조조. 당연히 이제 조조의 세력은 급격히 커지고 훗날 우리가 위, 촉, 오 이렇게 삼국 중에서도 조조가 차지한 지역이 중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명분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을 조조가 일단 확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소설 삼국지 연의를 읽게 되면 유비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에 매혹당하기 마련이지만 진수의 삼국지가 정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은 바로 황제들의 역사를 기록한 본기편이 있고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열전편이 있어요. 이렇게 본기와 열전을 모두 기록할 때 정사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황제들의 역사를 기록한 본기편 진수는 이 본기편에 누구만을 넣어줬을까요? 조조. 바로 조조만이 본기편에 수록되어 있고 손권, 유비,
모두 그냥 열전편에 기록돼 있을 뿐이에요. 다시 말해 역사는 분명하게 역사의 정통성은 즉 황제로 유일하게 인정한 것은 조조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조조와 그의 그 아들들로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삼국지연이가 쓰여졌던 시대는 정사삼국지가 쓰여진 시대로부터 무려 천여 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정사와 소설 사이에는 많은 변화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보다는 과장된 이야기로 알려지게 된 거죠. 특히 송나라 이후에 주자학적인 세계관이 들어오게 되면서 조조보단 한나라 황실인 유비, 그리고 법가적인 조조보단 유가적인 바로 유비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은 어떤 면에선 좀 왜곡 같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선 역사의 재해석이 이루어지면서 낙원 중에 소설 삼국지연이로 결국 완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국지연이로 인해서 오히려 유비에게 정통성이 있고 또 조조에게 부정적 이미지가 너무 많이 덧씌워진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